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차차 제14호 태풍 찬투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해안 지역에 내린 비는 오전에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더불어 시간당 최고 50에서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다소 덥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하게 시작하지만 낮 기온이 24도에서 29도를 보이면서 다소 덥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시작된 가운데 오전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 충청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100에서 300mm, 제주 산지 등 많게는 400mm 이상이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동부와 경남권 해안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청권과 남부,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시간당 50에서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 또한 강하게 불면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에서 40m 이상으로 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 지역은 초속 20에서 3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나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에서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져 태풍이나 풍랑특보가 확대 또는 강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태풍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서서히 그치겠지만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찍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이미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큰 비가 내리면서 제주 산지로는 총 10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